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이렇게 뭐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지도 않았을 때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는 전부 옆에서 구경하는 걸 사진으로 좀 내보냈더라고요. 난 더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김경수 지사 보니까 백신 맞으러 안 가고 모의 접종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백신을 이렇게 맞는 거라고 그걸 또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백신을 야, 국민의힘에서 백신 접종을 공포감을 조장하니까 이거 공포감 아니 그러면 직접 가서 맞으면 되지. 아, 직접 가서 맞으면 특혜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혜라 그러니까 특혜라. 아무도 그래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은 정책례 의원이 가장 크게 유발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아라 대통령이. 신뢰를 줘라 그랬더니 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의 실험 대상이냐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의 실험 대상이라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불안하니까 대통령 먼저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시그널을 딱 준 거예요. 그거는 정청래 의원이 그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민주당의 그 지도부도 아니고 개인적 생각을 갖고 침소봉대하면 그리고 이건 민주당에서 그 한 의원이 한 걸 왜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냐고. 거기다가 더 한 거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님은 맞으시면 안 되고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하고 또 막 또 나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원이에요. 야 저거 뭐 문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신빙성 있는 것처럼 퍼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께서 4월 달에 맞겠다. 왜 그러죠? 그냥 지금 맞지. 자 3월 말에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결과 발표됩니다. 그럼 누가 보면 대통령은 안전할 때 맞겠다는 얘기고 그동안 국민들은 그냥 맞으라는 얘기고 지금 모든 이러한 그 이슈를 다 지도부 민주당 의원이 제고 대통령이 제기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만큼은 어떤 다툼이나 논쟁의 네. 소지가 돼선 안 되는 아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지적이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거 그러고 정부가 너무 잘하면 야당이 할 역할이 없어 있다는 좀 지적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네.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서 전부 발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뭐 백신을 맞으면 컴퓨터 칩이 들어와가지고 DNA가 바뀌느니 뭐 이런 아니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 정부가 백신에 물을 타서 분량을 늘려 접종한다.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희석범 역시 물이 아닌 식염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 등에서 인증한 정식 사용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백신 안전성을 책임지겠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이게 불안해서 퍼지는 괴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괴담의 진원지는 국민의힘 같고 그것은 적절하게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면 네. 쉽게 없어져요. 근데 그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 지도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아주는 거예요. 국민 안전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이제 그만하자. 라는 것만 합의해 주시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뭐 합의고 말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걸 합의하려면 뭐냐면 대통령께서 내일 당장 백신이 남았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을 상대로 늑대 소년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제발 자꾸 거짓말하면서 허위정보 흘리면서 우리가 맞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걸 자꾸 그러시면. 양치기 소년의 대표 선수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뽑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대표는 이 정부에 바로 백신 가지고 계속 거위로.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국을 찔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독감 백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당에서나 일부 언론에서 독감 백신 때문에 희생자가 막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괴담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왜 자꾸 이 백신 접종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냐. 자꾸 이런 걸로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